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아침 7시 56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재건과 관련된 SG로 대응했는데요. 이 SG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불금봉의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이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아침에 흐름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의 이 돌풍 때문에 이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코인 같은 종목들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하락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의 주식 시장에 완전히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낙폭이 점점 더 떨어질 거고요. IRA와 관련해 가지고는 폐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서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어젯밤에 최고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일명 럭비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경제 정책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가능성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기술 같은 원전 관련주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일 오늘이 원래 발표 날인데, 이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다음 주 금요일인 26일, 뭐한 2주 정도 미뤄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 협상 대상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발표가 연장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입찰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금 프랑스 아니면 우리나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 쪽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들이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30조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원전 관련 이런 관련주들 올릴 수 있지만 체코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치고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다우지수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85%까지 올랐는데요. 그동안에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올랐다, 그러면 다우 중심의 민감주 중심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나스닥에서 다우로 저 옮겨가는 이런, 지금 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이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요. 이 유가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중국 이 GDP가 4.7%로 지금 성장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원래는 시장 전망치가 5.1%였는데 0.4%만큼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수출이 상반기 중에만 4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 사상 최대치의 K뷰티 화장품이 아주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침에도 25도로 상당히 지금 덥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건데요. 남부나 제주도 지방은 찜통 더위로 오늘 완전히 날씨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제주까지는 상반된 날씨를 보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관심주 두 종목이 일단 재건과 관련된 삼부 토건하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두 종목을 관심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월에 2차 평화회담 개최를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라는 이런 그 발표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올 11월까지 평화회담, 2차 평화회담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높아졌다는 이런 얘기들은 재건과 관련된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큰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T와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가 이런 갤럭시아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제가 동해 가스전과 관련해 가지고 대왕 고래와 관련해 이 시추 장소가 대왕 고래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말씀드렸는데 한국 석유라든가 이런 흥구 석유 같은 가스전 관련주라든가 또 강간 관련주, 피팅 밸브 관련주, 성강 밴드 같은 경우에 또 이런 피팅 밸브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강간 관련해 가지고요. 넥스틸, 휴스틸 같은 이런 스틸 관련주들이 강간 관련주고요. 가스 석유주와 관련해 가지고 동해 가스전도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그룹주가 STX 공업 인수 소식에 강세를 보이는데요. 또 이런 HD 관련해 가지고 HD 현대마린이라든가 또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삼성 중공업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비만 치료제 라파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구치는 비만 치료제 개발 그리고 마이크로 주사바늘 니들과 관련한 비만 치료제 개발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대원 제약 그리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개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우지수 경기 민감주가 나스닥을 뚫고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경기 민감주 중심,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이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관심주 두 종목 보시고 3부 토건 현대 인프라 코어 관련해 가지고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8시 40분 전으로 우리 제자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면서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오늘 또 시초가에 어떤 종목으로 성공 투자를 할지 또 기대해 보시고요. 카톡을 기다려 보시고 오늘도 또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SG로 또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오늘은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관심주 3부 토건 현대 HD 현대 인프라 코어에서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릴지 기대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